이번에 시작하는 코스는 리눅스입니다. 리눅스는 영어 수학과 더불어서 아마도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과목입니다. 그죠? 교재로 쓰는 것은 리눅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인데 아마 한국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구하기가 용이한 영문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리눅스 바이블 중에서 재구판이죠. 9th edition. 이거 와일리에서 출간한 책이고 인터넷상에서 공개되어 있으니까 쉽게들 여러분들 구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아마존에서도 판매를 하는데 어떻게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바로 이렇게 또 전체 책이 900페이지가 좀 넘는데 바로 다 이게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오픈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토프 니구스 뭐라고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이 지은 책이고 최근에 나온 책이죠. 그러니까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이 2017년 5월 말인데 이 책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최신 기술들을 좀 담고 있으니까 좋죠. 책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두껍고 첫 번째 내용은 평이합니다. 굉장히 쉬운 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Getting Started 다음에 System Administrator 하고 Security Technique이라든가 그런 것들인데 주제들이 어려운 주제들은 없습니다. 가벼운 주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책은 두껍습니다만 그렇게 공부하기가 어려운 수준은 아닙니다. 비교적 평이로와 평이한 거고 책이 두꺼울수록 보기가 좋습니다. 읽기가 편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책은 How Linux Works라고 짧은 책입니다. 약 370페이지 분량인데 이어서 이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조금 전에 봤던 책보다는 조금 더 약간 더 진보된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그럼 어려운 책은 언제 보느냐? 아마도 한참 뒤에나 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인공지능 과목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추가적으로 리눅스 중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이 리눅스 과목에서 지금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은 쉬운 책을 다루고 나중에는 조금 어려운 책 클라우드 컴퓨팅 쪽으로 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될 건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거 다 하고 난 뒤에 공부하고 난 뒤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네트워크라든가 파일 시스템 그 부팅 과정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하여튼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 둘 다 어려운 책 내용은 없습니다. 쉬운 책들입니다. 빠른 속도로 해서 쭉쭉 진행해 나갈 텐데 제가 요점만 정리를 해나가고 여러분들은 요점을 보시고 그리고 아마 한글로 번역된 책이 있을 테니까 한글 번역본을 구해보시던가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바로 공개되어 있으니까 영문본을 참조로 하셔서 공부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해적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웹상에서 리눅스 바이블 해서 The 9th Edition PDF를 검색하시면 바로 첫 번째 검색 구글신이 바로 보여줍니다. 그 링크 들어오시면 요 페이지로 바로 들어오니까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관련된 강좌는 에피소드 수는 약 150개이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50개 정도가 더 추가돼서 총 200개 정도 에피소드로 구성됩니다.